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뭐 이런 삼위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었어요. 오히려 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았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26년간 무속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우리 가족 전부가 또 무속세계, 또 무속세계에서도 조금 드문 케이스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 드문 케이스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는 저희 집안 내력이 뭐냐면 진짜 대대로 무속 집안이에요. 저희 친 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친 고모도 무속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무속인이었고 저희 언니는 너무 감사하게도 무속인 일을 하지 않아요. 저희 언니는 아시는 분은 아시더라고요. 주님을 영접은 했어요. 다만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믿음이 연약해진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도 우리 언니는 무속인으로 이제 생활을 했고 저희 남동생은 너무 안타깝게도 지금도 무속인이에요. 저도 무속인.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는 다 무속인이었고 저희 엄마도 무속인이었고 그냥 집 대대로 그런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이 시끄럽겠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 어둠의 세계에서 정말 남다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 모태신앙 얘기하지만 전 모태무당으로 그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건 굉장히 남다른 거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렸을 때 어렴풋이 그런 것은 느꼈지만 그런 귀신은 존재 워낙 집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주서 들은 그런 게 있으니까 어렴풋이 있었지만 진짜 귀신한 존재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수업 시간에 그냥 멀쩡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누가 망치로 제 머리를 깨는 막 이렇게 두들겨 깨는 듯한 그러니까 당연히 제 머리가 통증이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고 또 그걸 보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 엄마를 수업 시간에 불렀고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변명이 나오지 않아요. 검사는 다 했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그리고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한 게 검사하기 전에 뭐 링겔도 꽂고 또 우리가 확인해서 피를 뽑게 돼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서 링겔을 꼽으면 바늘은 혈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싹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30년 전이 훌쩍 넘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이 정신과에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걸 인정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이 이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못할 때였었어요. 뭐가 이상하게 보인다? 뭐가 들린다 하면 무조건 정신 착란증으로 정신 분열증으로 정신병동에 이렇게 보내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런 의사가 저희 엄마를 살짝 부른 거예요. 이 모든 거는 전 사실상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얘기했던 얘기를 토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사가 저희 엄마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엄마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그때 당시에 또 집안 자체가 그렇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 무당을 열심히 찾는데 좀 제일 잘 나간다는 무당이 어디 있었냐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년 전이니까 30년 전 훌쩍 넘을 때니까
엄마가 저를 얼마나 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내가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때 당시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부산에서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그 무당한테 딱 데리고 갔더니만 그 무당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 아이 지금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무당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울면서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면 이 아이 대신에 네가 신을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게 되고 이제 당을 법당을 차리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신기하게 구슬하고 난 뒤에 엄마가 신을 받고 난 뒤에 3일 만에 제가 일어났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신기하게 그러면서 제가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어요. 물론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큼 막 죽을 정도로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살만했었어요. 좀 자주는 아팠지만. 근데 내가 본격적으로 귀신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를 만난 나이는 제가 21살 때예요. 그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그때는 제가 성인이었고 또렷하게 기억이 나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주 아팠기 때문에 자존감이 굉장히 자연적으로 낮은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굉장히 내성적이고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는 거죠.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아이였었어요. 말수도 굉장히 적었고. 그런 아이가 어느 날 21살 어느 날 잠에서 아침에 깨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서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에서 서슴없이 저희 엄마한테 욕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아이가. 그리고 저희 엄마를 때려요. 두들겨 패요. 그리고 집안 살림을 던져요. 더 미치는 거는 이런 벽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려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봤어요. 난 성도님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죠? 어떻게 알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방금 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훤히 알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알아요. 그리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지도 않고. 그게 훤히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 보이듯이. 더 미치는 거는 그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정신 우리 기억상실증이라고 얘기하죠. 기억상실증이라고 걸렸으면 내 행동과 그런 것을 알고 싶지, 그거 이제 보이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했으면 좋겠어요. 기억을 못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미치는 건 내가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내 입술이 멈춰지지 않고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인데도. 그래서 엄마한테 울면서 엄마 나 살려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랬다가 엄마한테 욕짓거리 했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완전 다 죽는 게 미치는 거죠. 엄마가 그걸 어떻게 보겠어요. 저희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무당한테 가니까 아니라다를까 얘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또 죽는데요. 이렇게 미쳐서 돌아다닌대요. 우리 엄마 얼마나 미치겠어요. 중학교 때 이게 당장 그거 안 하면은 죽는 데서 엄마가 생짜부교로 신을 받았는데 근데 또다시 나한테 신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봐도 딱 미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26년간 제가 무속인으로서 살았어요. 정말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세계에 대해서. 특히나 귀신에 관해서 굉장히 궁금증들 많이 해요. 귀신 어떻게 생겼냐? 정말 귀신 있냐? 특히나 어르신들은 제사.
정말로 제사에 제사밥을 먹냐, 귀신들이 와서.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귀신의 소리는 어떻냐? 모양은 어떻냐? 뭐 밤에 귀신이 오냐? 낮에 귀신이 오냐? 뭐 이런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을 궁금해요. 그리고 또한 무속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들 하시고. 저는 무속에 있으면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평생에 겪어볼 만한 일들, 겪지 말아야 할 일들, 좀 다 겪었어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좀 고생한 사람들 보고. 나는 산전수전 공신전 겪은 사람이야. 그러면, 와, 대단하다. 야, 얼마나 저렇게 고생했으면 저런 소리가 나오냐. 그런 말 하죠. 저는 산전수전 공준전 땅굴전까지 겪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내 인생의 무속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은 거의 하나도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많은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못하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저는 자살을 무속생활을 하면서 자살을 세 번을 시도를 했어요. 말이 자살이지. 내 목숨을 내가 끊을 것 같으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요즘 상담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가끔가다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나 그때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오죽했으면 저렇게 목숨을 끊으려고 할까.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거든요. 그 심정을. 무속세계에서 세 번의 자살 시도를 하고 제가 쓸개가 없어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쓸개를 적출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한 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 어머니들, 아버님들, 어르신들 계시지만 자식을 먼저 앞세운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다는 건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지. 근데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어요. 소중한 나의 아들. 그 아들도 세상에 보내야 했었어요. 떠나보내야 했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어떻게 일로 말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그렇게 큰 고통을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 신을 모셨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 하면 되지. 도망가면 되지. 너무 쉽게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제가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방금 이 얘기한 이 모든 것들이 그쪽 세계는 심벌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망을 칠 때 모두 다 심벌. 심벌로 이런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도망을 치게 되면 어떻게든지 나를 묶어서라도 뭔가를 상하게 해서라도 나를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부터 시작해서 남편, 6개월이라면 6개월 아플 정도로 벌을 저한테 어김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굴복을 하니까. 그들의 종이 될 수 있으니까. 두려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껴하는 거. 가족들. 그걸 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어마어마하죠. 마지막으로 내 자식이 죽고 난 뒤에 제가 느낀 게 그거였던 거예요. 아, 이건 내 운명인 것 같아. 말이 그렇지, 제가 21살 때 꽃다운 나이에 무당이 됐어요. 여기 21살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연애도 하고 싶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싶고 예쁘게 꾸미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나이에. 근데 그렇게 신이 온 거예요. 저도 참 도망도 많이 나왔고 죽으려고도 해봤고 하지만 정말 아 이게 내가 운명이구나.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나는 죽지도 못하고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나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내 주변을 건드니 미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 이제는 내 운명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무속인 생활을 하면서 한 20몇 년간 무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쪽 세계도 레벨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저 역시도 레벨이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도 있고 내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돼 있으면 이제는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곳 기도 도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무속세계에서 기도 도량은 우리 기독교의 크리스찬의 기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당을 제가 이제 산을 사서 당을 이제 만들었어요. 거기서 제사도 키우고 굿도 하고 점사도 보고 그리고 평생 거기서 살 거라는 생각으로 그 산을 다 깎아서 당을 만든 거죠. 당을 만들고 또 거기서 이제 제자도 키우면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원래 제자들과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제 선생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제자들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낮에 저한테 시간이 조금 빈 거예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비어서 제가 거기 바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도량은 정말 큰 바위로 이루어졌거든요. 큰 나무들에 그 숲 안에 큰 바위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단을 쌓고 눈을 딱 떴어요. 삼배를 하고 딱 눈을 떴어요. 근데 내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걸 제가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상 저는 십자가를 보는 게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왜 특별한 일이 아니었냐면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정말.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제 심선미 TV라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 전화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그 우리 성도님들이 더군다나 또 직분자 계신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 내가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그 말부터 해요. 너무 가슴 아프게 지금도.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신한테 해결을 받지 못하면 저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면 제가 네가 예수 예수 하기 때문에 네가 집안이 극구라지야. 네가 이 신당에 와서 절을 해야지.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꼬셨어요. 정말로 나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 얼마나 때려주고 싶었을까. 난 그게 죄인 줄도 몰랐죠. 난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죄인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자기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난 괴수 중에 진짜 괴수였던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그 무속세계로 회심시켰으니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제가. 그런 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인 중에 이 괴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일을 이렇게 시키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그만큼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십자가를 본다는 건 저한테 특별한 게 아니죠. 손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십자가가 보이거나 또 너무 기가 막히게 기독교인들은 향기가 있어요. 그쪽 세계 영적으로 이제 느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 향기나 그 십자가가 보이면 교회 다녀요? 예,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날에 봤던 그 십자가는 달랐어요. 제가 분명히 죄를 올리고 재물을 올리고
정말 그쪽 세계에 신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삼배를 했어요.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어요. 그때는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제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눈을 감고 봤을 때는 환상을 봤을 때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보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전 그때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았다 대반에 알아요. 확실하게 알아요. 근데 제가 삼배를 하고 눈을 딱 떴을 때 정말 그 큰 바위에서 낮에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정말 놀랐어요. 남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너 착각을 일으켰어. 자, 네가 바위에서 낮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햇빛이 어느 광채로 오냐에 따라서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손님의 아주 진하게 믿은 기독교 집안이겠지. 아주 절실한 기독교 집안의 흔적 표시 아니었겠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설사 십자가 모양을 제가 잘못 봤다고 치더라도 살았다 죽었다 대반에 알고 이 내 마음의 이 감동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 죽어가며 내 모든 안까지 걸려가지고 그 모든 걸 갖다 바친 내 시들 놔두고 착각을 일으킨 그 십자가에 내가 헛것 본 그 십자가에 제가 무릎을 꿇겠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어마무시한 그 이때까지 심벌을 받아가지고 덜덜 떠는 내가 그 신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착각을 일으킨 그 십자가를 보고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꿇지 않습니다. 저는 얘기하지만 무속인이라면 절대로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꿇을 수 없습니다. 무속인은 그 사단의 노예거든요. 그 두려움 때문이라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살아 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내 입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딱 두 마디만 나왔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그 신, 내 머릿속에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만 빌었어요.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 못 찾았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는 봤는데 그건 없고 무조건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또 몰라요. 그냥 입에서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눈물이 딱 그쳐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눈물이 딱 그쳐지면서 늘 맡아왔던 흙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이니까. 근데 흙냄새가 그렇게 평화로운 건 처음 느꼈어요. 그때 나한테 풍기는 그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그렇게 평화로운 거 처음으로 느꼈어요. 너무 좋았어요. 마치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평온을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늘 봐왔던 그 까마귀들한테 내가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 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 예수님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내 고객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성령님인 몰랐어요. 성령님의 단어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한테 감동을 주시고 나를 강력적으로
강력하게 저에게 임재했다는 걸 지금에 와서 알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들한테도. 그냥 그때 하나, 그냥 고백하는 거죠. 그때는 산이라서 핸드폰도 잘 터지지도 않을 때였었어요. 전 유튜브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해. 야,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 이렇게 만들어서 감사하고, 이 엄돈설 안에 네 어디 가서 이 모유를 먹겠냐. 너 이거 나한테 오라고, 나한테 이렇게 와서 모임 먹으라고 이거 인도한 거 다 하나님 아버지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제자도 그대로 있고 손님도 그대로 보고 있어요. 나만 달라진 거예요. 아무도 눈치도 못 채요. 내 제자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떻고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제가 나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감동이. 그래서 제가 법당에 올라갔어요. 법당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신주단지 들어보셨죠? 자, 무속세계에서는 특히나 신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신주단지는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그 단지를 잘못 건들면 부정이 된다 해서 사람이 줄초상이 나고 집안에 줄초상이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단지입니다. 신을 모시는 단지죠. 자, 그 단지를 법당에서 끄집어 내려온 거예요, 제가. 그냥 끄집어 내려와서 그냥 사정없이 제 손으로 그 단지를 바위에서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하나님 짱이십니다. 이거 내 생명의 단지예요. 인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내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새끼 주고 내 목숨이 왔다 갔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죠? 내 가족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한 저에게 그걸 주지 않았다면, 마음을 주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깨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 정말 좋았어요. 후련했어요. 근데 잠시예요. 이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일단 깨고 본 거예요.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데, 내 손으로 깼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데 현실감이 온 거예요. 그 현실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2016년 11월 달에 왔잖아요. 이 11월 달에는 무속인한테 피크입니다. 왜 피크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수능. 와, 미치죠. 그때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무속인한테 와요. 내 딸, 내 아들 뭐 합격하냐, 어느 대학에 가냐, 야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못해도 부족은 쓰니까. 더군다나 무속세계에서는 우리는 1월 1일 날 설날이잖아요. 그죠? 설날인데 그 무속세계에서는 11월 달 동짓달이 설날이에요. 새해예요. 그러니까 동짓달이 딱 지나면 새맞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굿, 모든 문제들, 새해 운세, 이 모든 것들이 11월 달에 동짓달에 모든 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굿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한 피크죠, 완전히. 그리고 그거 아세요? 무속세계에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나중에 그거 돈 나중에 줄 테니까 좀 미리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전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돈 액수를 보고도 전기가 달라져요. 그만큼 냉정한 곳이에요. 그리고 구슬 하더라도 공탁을 걸어야지만 구슬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일단은 성금을 줘야지만이 구슬을 할 수 있어요. 날짜를 뽑을 수가 있고. 그만큼 냉정한 곳이에요.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현찰로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만큼 제가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돈이 완전히 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필 우리 주님께서 저기 정말로 비수기도 많아.
정말 뭐 3월 달에도 있고 막 7월 달 특히나 여름에 그때 오셔도 되잖아. 근데 완전히 11월 달 한참 피크 때 환장하죠. 그때 주님은 나를 만나주신 거야. 그 내 생각으로는 내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제자는 영분도 모르고 선생님 왜 일 안 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날짜를 잡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환장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굳이 내 편을 찾는다면 내 정말 내 손님 기독교 반쪽짜리 내 손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굳이 그 손님 나한테 물어 오히려 나한테 물어본 손님한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특히나 우리 가족들 그때는 다 무속인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 예점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 십자가 십자만 꺼내도 우리 가족들 난리 나요. 감기만 조금만 걸려도 네가 십자가 예수 어떻고 저떻고 해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다. 무슨 일만 있으면 다 내 핑계 될걸? 나 그걸 하니까 더 끔찍한 거예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내 편이 없어서. 나 혼자만 전전긍긍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 머릿속에서 선미야 현실감으로 선미야 너 뭐 먹고 사니? 너 지금 일해야지. 너 뭐하니? 너 돈 안 보여? 너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너 빨리 일해야지. 그래요. 내 머리에서는. 아, 당연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 아,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완전 미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그때서 내 편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은 계속 나만 바라보고 있고. 근데 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왠지 이 아이한테는 얘기를 하면은 나보고 덜 미쳤다고 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그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야, 이제 제자죠. 얘야, 제가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얘기가 왜 나오지?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네가 나 미쳤다고 해도 좋은데 근데 얘야 내가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렇게 강 조금 협박용이죠.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나를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며칠만 시간을 달래요. 알았다고. 일단 용기 내서 난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며칠 딱 한 이틀 있다가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랑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렇든 저렇든 내 편이 생겼어요. 내 얘기를 들은 사람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예 간판 다 내려. 바로 그 아이한테 얘기하고 난 뒤에 제가 집에 그 산에 있는 간판을 다 내리고 그 제자들 다 보내고 그리고 제가 돈을 받았던 거 다시 돈을 다 돌려주고 아프다는 핑계로 무작정 집으로 내려갔어요. 거긴 또 우리의 적인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남편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희 남편도 계속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안 가냐 산에? 당연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난 무조건 거짓말로 나 아파. 너무 아파. 무조건 아프다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집에서 하루 종일 뭐 TV를 틀어도 뭐 TV가 들어오나? 안 들어와요. 자꾸만 그 십자가만 생각이 나요.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계속 열심히 TV를 틀었어요. 저는 그날도 잊어버리지 않을 잊지를 못해요. 제가 2017년 3월 13일 날이에요. 그날 제가 열심히 TV를 틀고 있는데 저는 기독교 방송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 방송이 채널 맨 끝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돌렸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만큼 제가 머리가 산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채널을 딱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CTS 콜링 가시는 프로그램에 제가 눈이 딱 꽂힌 거예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니까 브라인박 목사님이죠. 이상하게 생긴 목사님이 전화로 생방송으로 상담을 받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생방송이네. 아 그러면 여러분도 한 번씩 가끔 그런 생각 할 거예요.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요. 마음속에. 아 만약에 이거 걸리면 대박이다. 생방이니까. 이건 운명이네. 그리고 만약에 걸려도 난 딱 끊어버리면 끝이니까. 그죠? 그냥 이게 운명인가 아닌가 그냥 테스트용으로만 생각하고 제가 무작정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생방송이니까. 걸려봤자 얼마큼 확률이 있겠어.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걸리면 끊으면 되니까. 근데 걸렸어요. 그것도 생방송. 그것도 마지막 통화에. 미치는 거예요. 일단 여보세요. 그래서 저 무속인이에요. 그랬어요. 그분이 무속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건지 어떤 건지 당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무당인데요. 그랬어요. 그분이 다른 말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으면 안 되십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 말에. 너무 강력하게 절대로 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에.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당황한 상태에서 너무 누군가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기가 막히게 말을 잘 들어요. 끊어야 될 타이밍을 내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끊지 마세요. 그냥 저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진짜로 이제 브라인박 목사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더 떨리는 거예요. 근데 브라인박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 또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들을 사람한테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그게 쟁쟁 쏙쏙 들어온 말이 뭐였냐면 전 그게 영접인지도 모르거든요. 몰랐거든요. 무작정 브라인박 목사님 따라 하시라고 해서 따라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또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중에 그건 알겠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됐던 그런 나와 내가 주인 삼았던 그 신 내 몸에 그 신을 영접했던 그 모든 것들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나의 모든 죄와 내 신 자체를 완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탕감받는다는 거 그리고 주인이 바뀐다는 거 그것만큼 기가 막히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거듭난다는 거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 그건 정말로 내가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영적과 함께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PPT 그 보실 기회가 있다면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꺽꺽꺽거리면서 울어요. 그 영접을 하면서 정말 그리고 왠지 너무 그걸 영접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새로워졌다는 그런 거 이제 살 것 같다는 거 그런 것을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도 그 영접과 함께 제가 2017년 3월 13일 날 제가 영접을 받았거든요. 그 영접과 함께 아마 저는 완전히 제 인생이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새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전화를 끊고 거기 계시는 분이 이제 다시 전화가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매님 이게 영접이라는 거 저한테 얘기를 해줬고 또 CTS 방송국은 전 세계 방송이기 때문에 자매님은 전 세계인 앞에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 방송사상 무당이 전화 오기엔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고 정말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영접을 받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서점에 가서 제가 제 스스로가 성경책을 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가 모실 신이잖아요. 그때 당시로. 그럼 기본적으로 내가 모실 신은 내가 기본적으로 내 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먼저 사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정말 또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그 했던 그 놀이개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모방,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모방하는 짝퉁범이구나. 그걸 내가 알았던 거예요. 근데 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천국교회 이 자리에 있는 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연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것들이 계획하심이에요. 여러분, 뭐 아까 오늘 뭐 처음 오셨던 분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자매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십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이 천국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에게 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저도 놀랍게 우리 제2영도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인도를 받았거든요. 물론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모든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이영도교를 너무 기가 막히게 인도를 받았어요. 브라인방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제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초청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이제 딱 끝나고 저한테 누군가가 이제 가려고 한 거죠. 근데 누군가가 뒤에서 선미하고 나를 딱 끌어안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나를 선미하고 나를 끌어안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너무 놀라서 뒤를 딱 돌아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 15년 동안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저희 큰 이모와 사촌 언니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건 그분이 불교 집안이거든요. 그리고 무속 세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 큰 이모하고 저희 사촌 언니 또한 제가 무당인 줄 알고 있어요. 서로 놀란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각자 불교고 무당이었는데. 정말 너무 웃기잖아요. 그럼 언니가 왜 여기 있냐? 이모가 왜 여기 있냐? 그리고 그쪽에는 그럼 네가 왜 여기 있냐? 이제 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사촌 언니하고 큰 이모가 그 교회를 다닌 지 4, 5년이 됐대요. 저는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다 놀래가지고 브라인방 목사님이랑 그 시대에서 방송 사람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마치 이산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저보고 하는 말이 자매님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니 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 제자도 있었고 또 다른 이렇게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제자와 한꺼번에 우리 제 이영도 교회를 섬기게 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정말 내가 우리 제2영도 교회를 섬기면서 또 내가 이 교회에 왜 있는지를 그걸
정말 제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임받는지 기대가 되지 않나요? 기가 막히게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천국교회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무속세계에 있었을 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거든요.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저는 귀신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귀신을 봐야 되고 느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예민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무속세계에서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게 입이 헐기가 정말 굉장히 예민, 굉장히 못됐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참참하다, 원래부터 저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제가 입만 벌리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고 웬만한 남자도 저한테 접근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속세계는 외상이 없다고 그랬죠. 다 현찰이에요. 또 돈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이 뭐 사면, 좋은 차 사면 난 그보다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남이 목걸이를 조금 더 한다면 난 목이 끊어지더라도 몇 돈 더 금붙이를 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 제가 생활을 했었어요. 그 얼마나 정말 세상하다 못해, 더군다나 우린 더 그쪽 세계는 보여져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민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기도는 정말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신벌, 벌자, 그게 두려워서. 여러분, 근데 우리 기독교, 내가 맨 처음에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참 동안 간증할 때 항상 하는 말이었잖아요. 참 신 편하게 모십니다. 아 정말로 편하게 모십니다. 우리는 그쪽 세계에서는 어린 반푼의 수도 없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시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자유의지를 주고 너무 좋으시니까 진짜 신은 여기서 차이가 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게 신인 줄 알고 열심히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진짜 신은 사람을 살리는 게 진짜 신이지 사람을 죽이는 건 신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신을 만난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좋잖아.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그죠? 내비둬도 근데 자유의지대로. 그런데도 안타까워서 우리 성령님 어떻게든지 자기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옆으로 가지 말게끔 해 주시고 이런 신이 어디서 이런 신이 그런데도 우리가 호강에 대받쳐가지고 진짜로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성합시다 진짜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이거 있잖아요. 위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우리한테 서로의 기회입니다. 구분하시는 때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천국교회 이 성도님 다 알곡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신 차립시다. 그 정도로 제가 그쪽 세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하나만큼 열심히 훈련받고 온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나 그거 하나만큼은 걔네들한테 고맙게 생각해. 정말. 정말 자나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한 만큼 그 귀신하고 소통이 되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안 보여요. 난 맨날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안 계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내비두십니까? 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얼마만큼 소통했냐.
그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아마 무속세계에 계시는 분들 기도하는 거 정말 반만큼만 해도 여러분들 맨날 맨날 하나님 아버지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을걸. 그 믿음 생활이 완전 다를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한 적 있어요? 나를 위하든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하든 남을 위하든 해보신 적 있나요? 평생에. 근데 그쪽 세계는 무속인들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요. 늘. 왜냐하면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그 전에 심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은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아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러면서 살아봤어요. 그만큼 내가 험악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정말 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는 꼭 딱 나를 두고 한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나의 이 모습, 내가 이렇게 말하는 표현들, 이 모든 것들, 내 성격, 성품, 이 모든 것들, 그렇게 험악하고 그렇게 못됐고 걸지고 그렇게 예민했던 나의 그 모든 모습을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늘 고백한 거예요. 내가 너무 예뻐졌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성형 수술했어요, 나한테 그래요. 아니요. 아, 맞아요. 성령님한테 수술 받았어요.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지금도 열심히 수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욕을 잘했던 내가, 포악했던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우리 남편도 한 욕하거든요. 그래서 늘 싸우게 되면 진짜 피 터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늘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는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늘 이 고질병을 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너무 후닥거리를 많이 갖고 이 관절 이 모두가 다 마모가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이쪽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저한테 물어봐요. 지금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귀신들을 괴롭히지 않나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기 전에 그만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종이, 그 귀신의 종이 하루아침에 할렐루야 아멘을 찾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내비두겠어요? 가만히 내비두지 않아요. 죽였어라도 하나님 전에 못 가게 하는 거죠. 그 타켓이 누구였냐면 저희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랬죠. 그 귀신들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내 가족, 내 사랑한 사람을 건든다고. 그래야지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수가 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저하고 싸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싸웠고 저희 남편은 불만이죠. 내가 교회에 미쳐가고. 왜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주님 만나가고 백수 됐잖아요. 돈 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남편도 혈액투석을 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힘들죠. 재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제가 안 막히는 것이 없어요. 앞이 캄캄해요. 그렇게 내가 낸다면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다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내 남편까지 욕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싸움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욕을 잘했던 내가 그 욕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제발 당신 욕하지 마. 나 너무너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당연히 나한테 하는 말. 너 진짜 가증스럽다. 넌 나보다 더 욕을 잘했잖아. 근데 사실이에요. 난 정말 맛깔스럽게 했어요. 욕이 마치 내 일상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 말을 하니까 그래도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늘 제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 좀 변화시켜주세요. 아버지 나 정말 저 원수 내 진짜 미치겠어요. 그러면서 늘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몸까지 아파요. 몸까지 막 고질병에 팔도 못 들고 진짜 아파서 미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재정적인 문제도 이제 내가 벌어난 돈을 이제 다 딱딱 다
다 써버리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꽃감 빼먹어서 다 빼먹으니까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환장하는 거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 근데 변화되는 게 없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할 때, 선미야, 너는 변했니? 너는 네 남편하고 남편을 변화달라고 하는데 넌 변했니?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난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남편은 믿음이 없었어요. 저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서도 내가 욕만 안 했을 뿐이지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제가 따끔따끔 말대답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계속해서 대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감동해. 너 옛날에 네 제자들한테 뭐라고 가르쳤냐? 나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상 맨 처음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영접을 하고 난데 제일 먼저 한 게 성경책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 성경책을 다 읽었거든요. 다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가 제자들한테 늘 훈련시킨 게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제자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자기가 모신 신이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신을 받아줬지만 자기 신을 자기가 못 믿어서 늘 손님한테 갈 때 손님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게 진짜 신이 와서 나한테 해준 말 맞나? 내가 만약에 이 말을 해갖고 틀리면 어떡하지? 늘 그런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늘 뭐라 한 게, 야, 너는 네가 진짜 네가 모신 네 신을 네가 믿지 못하면 누가 믿냐? 야, 그리고 네가 왜 생각해? 네가 왜 판단하는데? 판단하지 말고 네가 그냥 네 신을 믿고 그냥 뱉다. 그럼 그대로 될 거 아니야? 내가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 이 말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십니다. 그죠? 내 신이에요. 우리들의 신이에요. 오리지널 신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맞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근데 정말 정작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어요. 믿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은 기도할 때 한 번도 선포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조건.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불만이에요. 저게 불만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제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훈련시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왜냐면 아버지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우리가 매일 기뻐하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아버지, 저 괜찮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뭔가를 인내심을 기르게 하셨고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숨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제일 먼저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원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아지가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일부러 감사한 조건을 계속 찾은 거예요. 내가 숨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하는 거, 너희들이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 아버지 믿어요. 아버지, 나 이 팔 너무 아프기 때문에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저 아파요. 내 안에 이렇게 어둠의 영들 싹 다 걷어가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 마귀를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가 질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아버지 그럼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저 이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들과 들과 꽃과 풀과 그 모든 것들 아버지가 먹이고 재우고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으리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나 뭐 먹고 살아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필요한 나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그 말씀 아버지 저 믿어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평생을 굿하고 전보는 거 그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난 기술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버지 과연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근데 내가 궁금해 생각하면 내가 조금 말재주가 있더라고.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눈 평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도는 자신 있더라고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하느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서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나름대로 나는 정말 사람이 찾아왔지 내가 찾아가는 건 없잖아요. 그죠? 늘 찾아와서 나를 봤는지. 근데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한테.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죠. 아버지,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늘 두려울 때마다 내가 간증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가장 사모하는 말입니다. 나한테 가장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말씀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그 말씀. 그 말씀 정말로 제가 사모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함께 늘 있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도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남편도 변화를 시켜주셨거든요. 지금 우리 남편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지만 지금도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저한테 모든 것을 해결을 해주셨어요. 물론 여기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상 그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 루푸스라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 세상에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 죽음이랑 공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구술을 하고 그 어둠의 세계 우리가 사단 뭐 저승사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걸 다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에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코로나를 느끼면서 이 루푸스를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내가 이런 병과 이런 코로나를 맞이했다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나는 그쪽 세계에 있을 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과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건지. 그런 부분에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부터 이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나의 집은 천국이다.
나의 소망은 하늘에 있구나. 결국 이 세상이 아니었구나. 나는 정말로 내가 죽어서 저승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알죠? 죽음의 공포입니다. 여기서 죽음이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유로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에서만큼은.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죽음조차도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나 이 모든 정말 순간순간 그 공포조차도 우리가 주님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린 구원받았다는 확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 이래서 힘들고 곧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래서 더욱더 힘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그 답을 정해놓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때까지 극복한 그거예요. 말씀, 기도. 우리가 너희들 들리는 대로 너희들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분명히 잠언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의 혀의 열매로 우리는 먹고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선포하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것을 선포하고 세상의 것을 선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세상의 악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어둠의 영들이 인도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세상의 영, 어둠의 영. 자, 근데 내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으로 선포될 때 이 말씀은 그냥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가 행할 때 이 말씀의 원동력이 생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죄송해요.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더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훌쩍 오버된 것 같아요. 시간이.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 감동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잘 믿으면 될까요? 이렇게 묻기 전에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독생자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고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들 마음속에 이것만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것만 딱 간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붙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 얘기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앉아있는 이 모습과 또 앞으로 집에 가서 있을 모든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그죠? 그냥 감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감찰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일하게 시퍼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들, 이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옆에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퍼런 하나님 아버지가 늘 여러분과 내 곁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기 한 분도 나고자 없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